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마을 어른들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 육아 시설이 경북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무료로 맡길 수 있어서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과 초등생 돌봄 시설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함께 게임을 하고 초등학생들은 대학생 선생님과 즐겁게 공부합니다. 수학하면서 만들기 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요. 공동체형 돌봄시설 K보듬 6000으로 아침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돌봅니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이 육아를 돕고 센터 주변을 순찰하는 등 재능을 나눔합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부모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할머니의 정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대학교의 선생님들도 같이 와서 놀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알려주셔서 이제 그 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경상북도는 1호점을 시작으로 포항과 구미 등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마을에서 아기를 다 키워주듯이 마을 공동체에서 아기를 키우는 형태로 이런 K보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지 않는. 돌봄 시설과 마을 공동체를 결합한 경상북도의 시도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